수 있으니까 잘 봐도 이거 여기 동사인데 여기서 주어가 자 학습 과학에 대한 연구의 지난 20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have 해지야. have 알겠지? 그다음에 이렇게까지는 낼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20년이니까 20년 동안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동안이니까 보여줬다가 아니라 뭐예요? have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거야. 알겠지? 뭐 시제도. 자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이거 해석 안 하고도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LI부터 안 붙어? 붙죠. 그 conclusive는 아까 뭐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줘 왔다, 이거야. 자, 뭐를 보여줬대요? 우리가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을. 자,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디아를 보여줬다. 자, 뭐 하면? 만약 우리가 발견하면이야. 그죠? 자, 여기 will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if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things.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요? 복수.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ourselves 없이도 해석했잖아. 무슨 용법이야? 강조.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 전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형태 오는 거야? being told, 동명사. 그죠? 그리고 being told는 뭐야? 듣는 거죠? 뭐를? 여기도 얘가 가리키는 거 뭐야? things. 그지? 그것들을 그냥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 더 오래 더 잘 기억한다는 거야. 그죠? 자, 이것은 가르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이 교수에 의해 실행된 방법. 그지?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 생각된 거죠? which 또는 뭐 that 해도 되고 is 이렇게 생각된 거지. 자, 그는 하버드에서 그의 수업을 강의하다 뭐였어요? 기억나? lecture. 알지? 렉처가 그리고 명사로도 강의란 뜻이야.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내용장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알았었어요. 강의하지 않는데 강의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Instead 대신에 그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 숙제 읽기를 토대로 한. 그지? 자 이거 선생님 표시해놨어. 자 얘가 꾸며주는 거 뭐야? 팀 얘가 꾸며주는 거 뭐였어요? 지금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what은 아니지. 아니 what에 다 되죠. 근데 앞에 선행사 있는 거 없는 거야. 선행사가 뭐였어? difficult questions가 선행사야. 그죠? 선행사 있으니까 되시고 difficult questions 쓰니까 s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자 그리고 require 요구하다 이거 몇 형식 동사라고 했어? 5형식.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정보의 원천을 그들이 끌어오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한다 이거죠. 됐어? 자 답을 주진 않고 대신에 근데 학생들한테 자 얘도 예스 목적어 투부정사야. 그죠? 자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자 뭐하라고 자 여기 엔드인데 요 디스커스가 연결되는 거 뭐였어요? 브레이크였죠, 그지? 그러니까 앞에 2 있는 거고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작은 그룹을 나눠서 디스커스 하라고, 토론하라고. 자, 디스커스에 어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들끼리, 아까 뭐였죠? 그들끼리? 네, 어몽 자, 그들이니까 themselves 제가 복수일 땐 셀브즈니까 이제 싹. 자 결국에 저 nearly에요, near에요. 네. 거의란 뜻이었어. 거의 모든 사람은 every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get에 s부터 해야 되지. 다 정답을 얻어내게 된대. 자 그 그리고 개념은 모모에게 오래 남다, 그들에게 오래 남다. 아까 어디에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였죠? 붙어
붙어 있다. 그래, 스틱. 위드. 됐어? 스티커. 생각하면 돼. 스틱 위드.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제를 학교 선생님이 써줬더라고. 스스로 발견한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알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주제 묻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알지? 대신 이 주제가 영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 알지? 시험에 대한 힌트 이런 거 있으면 말해. 알지? 뭐 어떤 거 나온다, 어떤 거 나온다 이런 거 잘 듣고 수업 막 하면 힌트 줄 때. 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알지? Understanding이 동명사 주어야. 그래서 begin S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다음에 with 전치사니까 ing 온 거고. 자, 여기도 잘 봐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자, 나는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 자, way야. 그러나 how는 쓸 수 없고 같이 쓸 수는 없고 인위치 되고 관계 부사 대투 된다고 했죠. 자, 내가 대우하고 싶은 방법이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법이야. 그래. 그래서 be treated. 요 문장을 서술형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 알지? 아, 이런 거 대꾸로 나올 수 있어. 자, 타당하다, 이치 맡아. make sense예요. make sense.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말에 맞대. 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면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것만큼 잘이지. as 원급 as죠. 원급이니까 굿인가? 아니지. 이거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잖아. 굿은 좋은, 왜는 잘 이거잖아. 자, 얘는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말 되는데. 되잖아. 그럼 부사가 와야 돼. 잘. 이제 왜는 잘이란 뜻이니까. 오케이? 원급.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대우받을 거야. 보답으로 이거 뭐였어요? in return. 돌아오는 거라고 했어. 그치? return. in return. 보답으로 잘 대우받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콤마하고 본문상에서는 where이었죠? 그지? 뭐도 되고 in이치도 되고 위치는 안 된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에 in이 여기에 in이 있어 그럼 뭐도 돼요. 뭐야 답이? 위치죠. 이 뒤에 있던 게 여기로 온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모노컬처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대. 그리고 그 모노컬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작동을 하는데 어떤 틀에서 작동해요? 다른 문화적 틀이야? 같은 문화적 틀이야? 그래, 모노는 단일 문화니까. 그지? 됐어요? 자, 4번 more over는 게다가 라는 뜻이고 however는 그러나 라는 뜻이야. 여기 게다가요? 그러나요? 그러나지. 왜? 앞에는 단일 문화 얘기하다가 이제 멀티컬처 다중 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 자, 뭐야? 위치는 안 되고, in이치, where 된다. 이제, 여기도 똑같아. 만약에 여기 in 있으면, 위치가 답인 거야. 그죠? 자, 말, 제스처, 신념, 관점, 이런 것들이, 얘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다중문화에서는. 그지? 자, 의도되지 않은, 자, 의도하다가, intend가, 의도야, 의도. 근데 의도되니까 intended. 근데 의도되지 않으니까 앞에 뭐 붙은 거예요? unintended. 알겠죠? 자, 여기는 위치냐 대시냐 물어보면 뭐부터 따져야 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지? 자, 나의 문화는 너의 문화보다 더 좋다. 완전하죠? 그러니까 돼. 어, 근데 앞에 선행사 비스무리한 거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동격에 대해. 자, 그리고 여기 유야, 유얼스야. 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저기, 이거, 그, A하고 B는
비교급에서 A하고 B는 가리키는 게 똑같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yours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했어? Your culture. 그죠? 그러니까 yours까지 잘 기억해두고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rustrate는 당혹감을 주다, 좌절감을 주다 이런 뜻이야. 자, 그것은 또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얘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돼. 당혹감을 받는 상황이야? 당혹감을 주는 상황이야? 주는 상황이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도 where이야? 그죠? 뒤 완전한. 자, 우리가 접속사 대 생략된 거라고 했어. 대 니아라고 믿는 상황이야. 자, 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대시야 와시야 와. 자, 어떻게 되고 있다? 해석 하고 있지 않다. 해석 되고 있지 않다. 네, 여기 비빙 PP 형태 잘 봐주세요. 자, 여기도 the way how 안 되고 init 되고 그죠? 여기도 in이 있으면 뒤에 되고 그죠? 자, 의도된, 원래 mean이야, mean. 알겠죠? mean이 의미하다도 되고 의도하다도 돼. 근데 의도된이니까 뭐야? pp, mint. 알겠지? pp가 mint예요. 의도된, 됐어?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단어도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의사소통, 근데 miss가 붙었으니까 뭐야? 오해라고 해도 되고 의사소통의 불일치,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죠?